안녕하십니까. 그 이번 세션이 그 마지막 세션은 아니죠. 뒤에 남아 있으면 거의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래는 저는 여기 참석할 때 영어로 하는 줄 알고 좀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Hello guys 뭐 이렇게 해서 좀 했는데 마지막 우리 세션은 한국어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아마 편하게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주제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죠. 이 주제가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주제, 새로운 주제면서도 상당히 핫 아이템이고 그 전에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이 주제, 이 소셜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주제였고 거기에 대한 임팩트라고 하는 주제가 서로 합성이 돼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인데 거기다가 새로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소셜 임팩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어려운 주제입니다만은 이 주제가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 또 더 나가서는 우리 전 세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세션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한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짧게 지금 많은 분들이 패널들이 중요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짧게 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오셨는지 또 짧게 하시고 싶은 말을 시작을 한번 하는 걸로 하죠. 자, 돌아가시면서. 네. 저는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고 하는 국내 아동복지 전문기관 아동옹호와 아동복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어린이재단이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7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48년부터 국내에서 아동복지 사업,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도 NGO다 보니까 뭐 어떤 형태의 기부들, 주식 기부나 뭐 기프트코인 그 토큰 이런 기부들을 받을 수 있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냐 이런 이제 문제나 도전들이 같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기부 시장에서 또 저희 NGO 활동에서 아주 활성화되어 있거나 하진 않지만 주요 관심사이고 오늘 또 저희 같이 기부 활동하는 사례를 발표하게 돼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네. 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오은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종건이라고 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소셜 임팩트 쪽을 보고 있고요. 그 지금 이제 조인한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지난 5년간은 UN 사무총장님 특별 조직인 글로벌 펄스라는 빅데이터 for social impact 그리고 데이터 필란트로피 for social impact 데이터 이노베이션 for social impact의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에서 Head of Research랑 Chief Data Scientist로 5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 국제 기구랑 여러 나라들 그리고 이제 학계나 연구 기관들이랑 그 기술을 어떻게 사회 문제에 적용할지에 대한 사례들을 만들어 왔고 현재는 그라운드엑스에서 소셜 임팩트 쪽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 안동균 교수님. 예. 네. 나눔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한양대학교 안동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요, 아시아 최초로 그 필란트로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과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어쩌면은 보다 더 많은 사랑과 나눔과 행복을 전하고 싶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예, 소셜 임팩트도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필란트로피 커뮤니케이션 그 전공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제 소속은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학생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대학교의 김양우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금융 쪽에서 이제 커리어가 길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금융 쪽에서 소셜하고 붙은 이 소셜 파이낸스 쪽하고 또 ICT하고 금융을 붙이는 쪽에 일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회로는 금융 ICT 융합학회에서 제가 수석 부회장을 하면서 블록체인 뭐 이런 쪽에 일들 암호화폐 이런 연구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쪽 소셜 파이낸스 쪽에서는 제가 사회적 금융 네트워크의 사무국장을 하면서 지금 한국 사회 투자라고 하는 비영리 재단에 소속돼 가지고 비상임으로
그 사회적 공헌 개발 연구원장도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엮이는 접목되는 부분이 같이 만나게 된 거가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각각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접합되는 분야가 바로 금융 ICT하고 바로 이 소셜 파트인데 완전히 겹쳐서 저는 굉장히 즐겁게 이 모임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프트 코리아 총괄 박동희라고 합니다. 기프트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이틀간 여기저기서 잠깐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구조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서 시작했었던 프로젝트인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소셜 임팩트의 영역에도 저희가 좋은 영향 끼칠 수 있기 위해서 새롭게 그 논프로핏 사업 영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으로 어린이재단과 함께 무연고 아이들을 저희의 그 프로덕트,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덕트 기반으로 아이들을 돕는 캠페인을 시작을 하는데 그 캠페인을 잠시 소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첫 그 질문이 이제 아무래도 여기 오신 분들이 소셜 임팩트에 관한 물론 이제 블록체인 저도 오기 전에 한 두 세션을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블록체인의 주된 이 소셜 임팩트라든지 혹은 이 필란트로피 영역에 적용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75%, 약 4분의 3 정도가 주로 이 페이먼트에 관한 이런 이제 주제가 이제 많이 있는 걸 이제 발견했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관계성으로 봤을 때 소셜 임팩트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케이스는 약 한 15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서로 그 생소한 분야를 좀더 이렇게 매핑을 하면서 어떤 분야가 적용이 가능하고 또 어떤 유저 케이스가 있고 또 이제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결국은 이걸 가지고 리서치를 어떻게 하고 바디 오브 날리지를 어떻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제가 과연 이 필란트로피와 소셜 임팩트에 대한 판단 보는 각도들이 서로 다르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그 좀 얘기를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우리 그 가장 유스 케이스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기프트코하고 어린이 재단에서 같이 나오셨는데 두 분이 한번 이번에 그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그 MOU도 맺고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첫 오프닝으로 한번 하는 거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희는 이제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 소셜 임팩트 영역의 전문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기술 프로덕트를 활용해서 이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소셜 임팩트 부분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이 기프트와 아시아 이노베이션스 이 회사가 한국에 이제 오면서 한국의 가장 오래된 이 무형과 아동들 그리고 아이들을 주로 돕는 이 회사와 이렇게 어린 재단과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로서는 무척 영광이고요.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네,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 오 선생님도 같이 한번. 네. 자료를 지금 보는 건 아니죠? 저희 사례를 소개하면 될까요? 네네. 저희가 혹시 슬라이드 넘기는 거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저희 이제 초록산 어린이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70주년이 될 만큼 국내 아동 쪽, 해외 아동 쪽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난히 이제 뭐 비트코인으로 기부 받을 수 있냐라는 전화를 종종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끼리도 국내 NGO 안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들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노출할 수 있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노출 안 하는 건 아니고 그 누구라든지 이제 와서 보시면 보실 수 있지만 이 새로운 기술로 훨씬 쉽게 직접적으로 기부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더 알고 싶어 하는 것들 그 욕구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저희 사례는 거기에 충실한 이제 모든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초기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린이 재단이 주식 기부나 뭐 비트코인 기부라는 문의를 받았을 때 저희도 기부라는 행위는 또 세법에 한정돼서 뭐 기부금 처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NGO에서 막 사실은 그 명의들을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떤 형태의 기부로 형성된 기금이라 하더라도 현금화 되어서 NGO에 들어와서 다른 기부들과 같은 절차 형태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틀을 바꿀 수는 없고 그건 이제 제도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확정이 돼야 저희가 받고 또 기부 처리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기프토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많은 유저분들이 참 쉽게 참여하고 재밌게 기부한 것들을 저희한테 기부 결국에는 현금화해서 기부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파트너가 돼서 또 그 시도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는 저희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기프토가 이번에 MOU를 하게 됐고요. 저희 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 아동옹호, 뭐 소녀소녀 가장 이런 말이 저희 재단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정도로 국내 아동복지 쪽에 계속 활동해 왔었고요. 뭐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해외 사업들 계속 진행하고 있고 후원자분들 그 기프토랑 이제 최근에 MOU를 하게 된 내용, 기프트에서 어떻게 후원금을 조성하고 어떤 유저들이 활동을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저희 그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무용과 아동 쪽으로 아동 우리가 원래 하던 복지 사업으로 배분되고 또 그 결과를 기프트에 다시 공유하고 이런 절차거든요. 네, 우선은 저희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과 지금 이제 그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과 그렇게 그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물을 각 개개인들로부터 선물을 통해서 본인들의 그 생활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틀 안에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요. 블록체인을 시작하면서는 다양한 그 저희 기부 사업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코더도조라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 코딩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이런 그 재단의 금년 2월이었죠. 100만 달러를 저희가 크립토로 해서 이제 기부를 진행을 했었고요. 회계적인 이런 문제에 접근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실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했었고요. 다음으로 혹시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네. 보시면은 저희가 그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로도 누구나 쉽게 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그 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감성적인 그 선물을 보낼 수 있고 심지어 메시지를 적어서 블록체인에 완전히 이렇게 인그레이브해서 이렇게 사인을 해서 영원히 그 트랜잭션이 남는 그런 환경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그 선물하고 나면 이더스캔에서 그 본인이 남겼었던 메시지가 영원히 이 블록체인 트랜잭션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그리고 블록체인 내역에서 선물의 내역이 남는 것까지 감성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을 제가 한 6-7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남은 시간이 거의 한 16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게 돌아가면서 지금 제가 몇 개를 점프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조정을 좀 질문의 조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다음에는 그 우리 이종건 그 저 박사님께서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니크한 그런 경험과 앞으로의 그 우리 장래 그 블록체인과 소셜 임팩트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도움을 줄 그런 분이라고 해서 모셨는데 한번 이분이 생각하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시 얘기를 나눠보죠. 아, 예, 그렇게 뭐
네, 그렇게 여쭤보시면 우선 먼저 앞쪽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 블록체인 전 사실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사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소셜 임팩트랑 잘 맞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커팅엣지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걸 소셜 임팩트 사회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활용을 5년 정도 해보니 사실 제가 예전에 생각하던 건 빅데이터가 사회 문제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긴 했었는데 결국에 제가 사례를 만들어보고 실제로 문제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랑 실제로 같이 협업을 하고 방법을 만들어내고 적용을 시키고 정책에 반영을 시켜보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떤 조합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와 소셜 임팩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궁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했었고 보람을 느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실 블록체인 쪽에 들어오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블록체인이 너무 커팅해지 갖고 그리고 이제 이게 태동하고 있는 기술인데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이런 사회 문제가 맞을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어쩌면 빅데이터보다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예를 들어 투명성 혹은 이제 그 토큰 이코노미 그리고 바텀업이라고 하는 상향식 그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인을 주는 이런 과정과 플랫폼이 어쩌면 사회 문제에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 물론 아직까지는 유즈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고 확대적으로 적용된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좋은 도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조금 문제를 좀 어렵고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대답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는 한국의 기존 여러 그 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있는데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떤 정책적인 그 과제라고 할까 도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 우선 그 우리 안동근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그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블록체인 기술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사회적 파장뿐만 아니고 제 눈에는 문명의 새로운 그 커다란 충격을 줄 거로 보는데요. 우리 국내에서는 해외와는 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이 그 가상화폐와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을 더 비춰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미디어도 한 부분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태동되었을 때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기술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그 기술을 활용하는 우리 단적인 예로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좋은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기술, 중독이 되어서 나쁜 기술이 될 수도 있죠.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 블록체인은 엄청나게 큰 어떻게 보면 빙산 일각인 한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고 빙산 일각의 한 부분은 가상화폐에 적용이 되어서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응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면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도입될 때는 그것이 득과 실을 따지고 궁극적으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득이 클 때는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런 판단에 서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거나 정책적인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는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짧게 말씀드려야죠. 예, 예. 고맙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어서 지금 그 사회 한국 사회 투자 직접 그 이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시는 우리 김 교수님 말이죠.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건 특히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정부가 이 역할을 굉장히 중요해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영리 분야하고 달라서 이 비영리 쪽에 특히 이제 소셜 임팩트란 말을 쓸 때는 스테이크홀더들이 수혜자들도 있고요. 결국은 그 안에 인터미디어리라고 이런 모금 매개 기관도 있고 실제 투자가 있고 영리 같은 경우는 투자가나 구매자 이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비영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이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정부의 입장 이를 많은 것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김 교수님이 그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그 어떤 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사이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제가 그 일하는 분야는 사회 투자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어떻게 보면 그 여기 기프코에서 하는 일은 기업이 그 사회 공헌 활동으로 해 가지고 간 것처럼 넘어가는 일인데, 그 순수하게 그 단순히 돈을 모아서 주는 것을 순수한 자본, 그러니까 자산 기부의 1.0이라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 투자라는 컨셉은 이 사회적 가치와 함께 재무적 가치 동시에 창출해내는 그러한 형태의 투자를 사회 투자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사회 투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꼭 반드시 사회적 목적을 가져야만 되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자금을 모아서 도와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자금이 스스로 착한 곳을 찾아서 계속 선순환될 수 있게 하려면 이 사회적으로 이 돈이 투자가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한국사회투자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정부의 자금을 이 취약계층들을 돕는 또는 사회적 기업을 돕는 일을 할 때 대출을 한다든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를 결정하는 일에 많이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의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다 끌어나가고 하게 되면은 민간의 이 자발적인 그런 행동들이 다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민관이 협력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도의 소액만 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만 힘을 써주시면 민간들이 스스로 많이 앞장서서 하실 분들이 많다고 저는 믿게 됐고, 그렇게 한 실제로 많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좋은 예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경우에 그 지역금융을 개발하는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그 CDFI라는 그런 금융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연방 예산으로 한 매년 한 2억 달러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이 낙후된 지역에 이 금융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일을 돕고 있는데, 실제 국회의 히어링에서 나온 증언을 보게 되면은 미국 정부가 1달러를 쓰면 민간들이 20달러를 끌고 와서 투자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훨씬 더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셜 임팩트를 낸다고 한 일을 할 때에는 정부가 이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고 민간이 뒤에 따라가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 소셜 임팩트에 대한 지난 한 20년 동안 관여를 하고 종사를 했습니다만은 이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과 후에 이제 이런 이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셜 임팩트에 관한 한 이 메저먼트, 이 측정과 이밸리에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동안 이제 가장 큰 이제 숙제로 남았었는데요. 혹시나 잘 우리가 확신을 못합니다만은 이 블록체인이 이 메저먼트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할 때,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만 자체만 가지고는 이제 힘들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모니터링을 하고 이밸리에이션을 도와주는 지금 많은 이제 블록체인의 그 서브 컨트랙이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나와서 결국 이제 이 문제를 쉬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기술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는 게 이제 숙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이 결국 이 협업 블록체인과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이런 것들의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블록체인만 기술적인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메저먼트라든지 그다음에 소셜 임팩트에 대한 여러 과정들을 이렇게 쭉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밸리에이션하고 그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질문드리고 싶은 아까 그 우리 그 UN에 좀 종사를 하셨고 또 여기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이 프로젝트에 이제 관심을 갖고 역할하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사회 소셜 임팩트 쪽에 많은 이제 챌린지들이 있고요. 그게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예전에 이제 사회 문제를 해오시던 분들이 현재는 기술 가지고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서로 간의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단순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워크숍이나 컨퍼런스처럼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청취를 하고 청취를 해서 이해한 만큼 본인이 활용을 해보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UN에 있으면서 많이 시도를 해봤던 게 문제를 가진 사람이랑 가능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같이 코워킹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 워크샵을 같이 한다거나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가면서 실제로 동작하는 프로토타입, 기술적인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종이로도 만들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디자인 워크샵으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해커톤이나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줄 수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건 사실 이제 기술의 성숙,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생태계가 같이 동반되고 그런 생태계가 같이 성숙돼 갈 때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례가 더 성숙되고 사회적으로 기술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어떤 분들이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생태계 쪽 그리고 뭐 제가 있는 그라운드엑스에서도 생태계 쪽을 같이 해나가기 위해서 워크샵 그리고 이제 뭐 해커톤, 미드업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블록체인을 적용시키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지 시너지도 생기고 실질적으로 소셜리 임팩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히 소셜 임팩트에 관한 그 협업 이것이 상당히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쉽습니다만은 우선 저희들이 이제 우스갯말로 소셜 임팩트를 논하기 전에 파트너십 하는 방법부터 배워라.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허언이라든지 이렇게 말만 그냥 그러니까 칩톡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로 될 방법이 많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특히 이번에 그 한양대에서 최초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그 파티들이 특히 정부라든지 그 인터미디엣 모금 기관이라든지 투자 기관이라든지 또 수혜자라든지 이제 여러 많은 파티들이 소셜 임팩트에 이제 인볼브 되는데 특히 학교 아카데미에서 리서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동 교수님이 한 짧게 그 아카데미 쪽에서 어떻게 이 리서치를 시작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건가 한번 좀 잠깐 말씀해 보시죠. 네, 그 필란트로피라는 단어는 아마 생소할 겁니다. 우리말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자선 나눔 박의 기부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블록체인과 소셜 임팩트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이 박의 그 필란트로피를 실천한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그 투명성과 기관의 투명성과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에 방금 나온 그 우리 제 제자 오슬기 학생이죠 대학원생이 쓴 논문의 주제도 주제가 검증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아니면 기관으로 하여금 기부나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투명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신뢰성입니다. 개인이건 아니면 기관이건 간에 그런데 기관의 인지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방금 연구에서는 검증이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필란트로피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뢰성도 중요하고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기술이 이러한 과거에 필란트로피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따라서 필란트로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셜 임팩트, 사회적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함께 그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즉 필란트로피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실천하고 내 잠재되어 있는 그 의식을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커다란 사회적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그 기술이 아닐까.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과 그 다음에 소셜 임팩트와 필란트로피라는 것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 있고 이 비케한 선생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한양대학교가 아시아 최초로 이런 필란트로피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함께 손잡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저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 어저께부터 이제 오늘까지 쭉 이제 많은 연사분들이 오셨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런 그 ICO를 준비하거나 이미 이제 실행을 하고 있고 또 개발 블록체인에 대해 개발하는 전문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물론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운 점이 그 유저 케이스를 만들 때 파트너가 필요한데 이 이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유저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커뮤니티를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초록 어린이 재단 같은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파트너십을 해서 케이스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한국의 많은 커뮤니티들이 특히 비영리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직 그 러닝 커브가 이렇게 아직까지 소위 얼리 어댑터를 하기에는 많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아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어떻게 초록 어린이 재단에서 나서서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같이 MOU를 맺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은 아직 유소캐스를 만들어내고 이런 걸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셔서 다음 따라 오시는 분들이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실제 그 커뮤니티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한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그 기프트코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어려운 점이라든지 앞으로의 각오라든지 또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블록체인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사람들이 불편한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발전이 필요한 그런 산업입니다. 많은 잠재력도 가지고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린 재단이 겪고 있는 이런 뭐 회계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빙 레저와 같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근데 저희는 역시 저희가 제일 잘하는 영역 문화 이런 소셜 그 행동 그러니까 소셜 비헤이비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런 작은 스텝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이제 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KOSP라고 해서 최초로 이 코리아 필란트로피 소사이티 이 학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학회의 역할은 지금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해외나 국내의 분들이 이 어떤 특히 이제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란트로피 영역 중에서 이제 블록체인은 지금 가장 큰 이슈고 아주 핫 이슈입니다만은 이 기술을 적용하게 할 때 기존 많은 그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 NPO라고 그러죠. 이 NPO들의 협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이렇게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 여러 영역에서 뭐 메디컬, 뭐 인슈런스, 금융, 복지기관, 환경 여러 분야에 있는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을 시켜주는 브릿지 역할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결을 하는 이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바라는 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은 여러분들이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서 아마 어떤 유스 케이스 같은 거를 가서 좀 배울까 이제 이런 거를 기대를 하고 오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고요. 이제 시작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케이스를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세션이 모인다면은 이 지금 두 파트너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케이스를 아마 다음에는 이제 발표해 주시겠죠. 주시고 다른 분들도 좀 더 그 격려를 용기를 가지셔서 계속 한국에 있는 많은 그런 파트너십이 필요한 그런 단체나 조직이나 그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보너스로 한 1분간 시간이 남았는데 그 마지막 그 발언을 좀 우리 교수님께서 저는 원래 경제학이 백그라운드라서 숫자가 들어가야 좀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케이스 중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 송금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N의 식량농업기구가 이 난민들한테 식량을 배급할 때 2009년부터는 식량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세계 성인 인구 중에 20억 명이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은행 지점이 안 들어와서도 없기도 하거요. 또 이민을 갔거나 불법 이민을 갔거나 난민이 된 경우에는 아이디가 없어서 계좌를 못 엽니다. 또 자연 재해가 있을 때는 자기 재산권이 날아가기 때문에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세계 은행이나 유엔이나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성인구의 약 10억 개의 계좌를 2020년까지 만들어서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 좀 어려운 그 빈민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유엔 식량 농업 기구 같은 경우는 그 요르단의 난민 캠프에 이 블록체인 그 이더리움 기반의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 생체 인식으로 사람을 인식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직접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돈을 쏴주고 그것으로 이 특정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식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이 덕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돈을 국제개발협력을 보내려고 할 때 수많은 중간기관들이 수수료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 수수료를 상당히 절약을 했고 실제로 이 세계은행이 만든 통계에 따르면은 약 그 수수료를 5%만 줄여도 세계적으로 160억 달러, 한 16조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답니다. 얼마나 더 큰 시장이 더 이 시장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은 이 더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 소셜 임팩트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됐고요. 끝까지 이렇게 남으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